계속해서 어휘 두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동의어? 동의어라기보다는 유의어라 해야 되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모아놨습니다. 먼저 audience spectator 나오고 있죠. audience 청중 관중이란 뜻이고 얘는 집합 명사 맞아요. 집합.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spectator는 집합 명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audience하고 spectator는 비슷한 뜻이라는 거. 그다음에 comfort, consolation, 위로, 위안이라는 뜻이죠. comfort가 동사가 아닌 명사로 사용됐을 때 같은 말이 consolation입니다. 그러면 이제 comfort가 위로하다일 때 같은 말은 consolate겠죠. consolate, 위로하다겠죠. 하다. 그다음에 especially, 뭐 이거 좀 다른데요? especially는 콕 집어서 이런 뜻이고요. 콕 집어서. specially는 특별히 이거 해준다 이런 거할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의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뭐 especially는 I especially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물건도 있고 이런 물건도 있고 뭐 이런 물건도 있고 뭐 이런 물건도 있는데 이 중에서 난 특히 이게 마음에 들어 할 때, I especially like this. 요렇게 써요. 그 다음에 specially는 특별히 뭐뭐 한다라는 거.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maybe, perhaps, probably 나오고 있네요. 비슷한 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suddenly, 갑자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다른데? abruptly 하면은 이건 좀 황당하게 이런 뜻이에요. 황당하게.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 좀 embarrass한 그런 상황이에요. embarrass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abruptly 조금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정이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differ가 다르다도 되고 구별하다도 된다 했죠. 구별하다도 되고요. 다르다란 뜻일 때는 vary가 다르다고요. vary에서 파생어들 다양한 various. 그 다음에 형용사형이고요. 명사형 variety 이런 거 파생어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differ가 구별하다란 뜻일 때는요. 구별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이 tell 있습니다. tell A from B. 이렇게 하면 A와 B를 구분하다. tell이 말하다 이외에 구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fix, repair, 그 다음에 mend. 아까 얘기했었죠? fix, repair, mend. 그 다음에 mix, mingle. 뭐잘 쓰이진 않는데 섞다란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말들이네요. add와 subtract, 빼다, subtract. 뭐 이건 뭐 수학 기호라면 이건 add고요. 그 subtract는 이거고요. 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multiply죠. multiply.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divide죠. 뭐 나온 김에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쭉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comfort, discomfort. dis가 붙으면 반대말 되는 경우 많습니다. 뭐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 like는 like, dislike고요. 뭐뭐처럼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unlike고요. like, dislike. 뭐 honest, dishonest 이런 것도 있네요. honest, dishonest. 부정직한 이런 것들. 뭐 dislike, dis가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은 틈날 때마다 익혀둬야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져요. 그다음에 melt, freeze. 녹이고 얼리고. 오케이. 그다음에 뭐 melt하고 같은 말 thaw가 있죠. thaw. 아, 이게 아니고 스펠링 좀 틀렸네요. thaw. melt, thaw. 그 다음에 반대말 freeze. 그 다음에 appear, disappear. 뭐 dis 붙었네요. appear, disappear. 그 다음에 fortunately, unfortunately. 아까 말씀드렸고요. warm, cool. 데우고 식히고 warm, cool. 그 다음 명사 플러스 ly가 형용사 된 경우입니다. 뭐 이거랑 비교해서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 되는 것도 있죠.
자, LY가 아니군요, 얘들은. 그냥 Y네요. Tasty, tasty. 만나봤죠? 그 다음에 rain, rainy, sleep, sleepy, salt, salty, snow, snowy, health, healthy. 모르는 단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네요. Audience. Audience는 the group of people. 사람의 집단이죠. 뭐 하거나 또는 뭐 하고 있는. Watching or listening to a play. Play가 연극이죠. Film, 영화죠. Movie. Or public meeting. Public meeting. 어떤 공적인 만남 이런 거죠. 공적 만남. 지금과 public meeting, 공적인 회의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공적인 회의. 이런 것을 watching 하거나 or listening 하는 사람으로 audience 라고 얘기하고요. 오케이. 비슷한 말은 뭐였습니까? 비슷한 말은 spectator가 있었죠. spectator. 그다음에 bake. To cook something. 뭔가를 요리합니다. Using dry heat. 드라이가 왜 들어있지? In an oven 속에 넣어서. 건열이라고 돼 있네. 건열, dry heat. 습열도 있나? 아, 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찌는 거. 찌는 게 아니고 굽는 걸 얘기하려고 요 건열이란 말, 메마른 열기란 말을 썼네요. 여기서 using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사용하니까 with 써도 되겠습니다. To cook something using dry heat in an oven. Beat가 이제 믹스하고 비슷한 뜻일 때의 영용풀입니다. 믹스 나오네요. Mix things together quickly. 속도 빨라야 되죠. 뭐뭐를 사용하여 using a fork나 or special kitchen machine 또는 특별한 kitchen machine. 휘핑 기계 같은 거 있죠? 자동으로 윙 돌아가는 거. 휘핑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beat. 휘젓는 거. 그다음 bowl은 a wide round container. 넓고 둥근 container 하면은 통을 얘기하는 거죠. 통. 뭔가 담는 기구를 container. 관계사 that is open. 열려 있죠. at the top. 당연히 위쪽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딥이란 말도 넣어주면 좋겠어요. 딥. 좀 깊어야죠. 깊이가. Deep wide round container. 형용사 너무 많네. 어쨌든. 그다음 comfort. 그래서 위안, 위로. A feeling. 동명사로 썼죠. 감정 of being relaxed. 자, 요거 좀 특이한데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자, relax는 쉬게 하다란 뜻도 있어요. 쉬게 하다. Relax your mind 이렇게 타동사죠. 타동사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게 하는 것을 당하는 상태 당한 느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걸 보고 수동태 동명사 형태랍니다. 수동태 동명사. 그러니까 만드는 것 하고 싶을 때 메이킹인데 만들어지는 것 하고 싶을 때는 being made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걸 보고 수동태 동명사랍니다. 그러니까 쉬게 하는 걸 당한 느낌, 편안한 느낌, a feeling of being relaxed. 그럼 relaxing feeling 이렇게 해도 되겠죠. disappear 사라지라고요. to become impossible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to see or find 보거나 또는 발견하는 것이 이거 잘못됐어요. 사라지는 건 to be found고요. 여기도 잘못됐네요. to be seen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수동태 to 부정사 형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거나 발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보여지거나 발견되어지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to become impossible to be seen or to be found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 fix는 repair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또는 that is breaking. 아까 breakdown이 고장나다니까 that is breaking down 이런 걸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broken 쓰면 안 된다고 한거 같네. 또 이것도 되고요. 이건 얘들이 안 되는 거고요.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eaking down. 고장난 뭔가를 repair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flour 밀가루, powder 가루죠. 가루. used 이용되는 말이죠.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되는 위치
is가 생략됐습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A powder which is used for making bread or cakes. 빵이나 케이크를 making 하기 위하여 used 되어지는 수동적인 PP형. 분사의 명사 수식. 근데 현재 분사 ing가 아니고 과거 분사 PP형 되어진 사용되는 가우드. 가루가 사용하진 않겠죠. melt 녹이다. 여기 또 녹이다라고 했네. 녹 지금 이거 밑에 설명은 녹다를 해놓고 녹이다도 됩니다. 녹이다도 되고 녹다도 되는데 지금 이건 밑에는 녹다를 설명해놨어요. become liquid 액체가 되다. liquid 액체죠. 참고로 액체는 liquid고 고체는 solid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gas죠. 이런 것들 상태를 state. state 하면 뭐 미국의 주를 state라고도 하지만 상태라는 뜻도 있어요. three states죠.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상태. solid에서 뭐 heat를 받으면 liquid 됐다가 liquid에서 더 열 받으면 gas가 되고 뭐 그런 거 배우고 있죠. 과학 시간에. order를 주문하다를 풀어놨습니다. 그 외에 명령하다도 되는데요. 여기 주문하다니까 ask for 요청하다죠. 요청하다. 같은 말은 request. request food or drink in a restaurant. 식당에서 food나 drink를 ask for 요청하는 게 order고요. peel 껍질을 벗기다도 되고 껍질도 되는데 껍질이란 뜻일 땐 the skin of a fruit or vegetable. 저 fruit이나 vegetable. 그러니까 animal은 아니에요. animal. animal의 껍질은 그야말로 skin이죠. 가죽이죠. 그래서 skin은 좀 스킨이란 말로는 좀 어색해요. 가죽이라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outer covering 이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outer covering 바깥쪽에 있는 뭐 덮어주는 거. The outer covering of a fruit or vegetable. Recipe set 조합이죠. Instructions 같은 말은 directions 방법이죠. 방법. A set of instructions for cooking. A particular 나오네요. Particular 특정한 콕집은 type of food, kind of food. 어떤 특정 종류의 음식을 cooking하기 위한 instructions를 모아놓은 거를 set를 instructions의 set recipe. Satisfy 만족시키다죠. 그러니까 satisfying은 만족하게 만드는이고 satisfied는 만족되어진. 그래서 to make someone feel happy. 누군가를 feel happy하게 만드는데 by doing에서 뭐뭐 함으로써란 뜻이죠.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what he or she wants.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네요. the thing that. 그래서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he or she가 원치하는 the thing을 doing 해줌으로써 make someone feel happy를 satisfy. 그다음에 snack. A small amount 아까 나왔네요. quantity였죠. 양이죠. A small amount of food. That is 관계사 또 떴네요. 아 이게 이거네요. That is eaten 먹혀지는 between main meals. Main meals는 뭐 breakfast, lunch, dinner를 얘기하는 거죠. Breakfast, lunch, dinner 사이에 먹혀지는 푸드의 작은 양, 소량의 음식을 보고 a small quantity of food를 보고 amount of food를 보고 snack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 마찬가지 학원에서 시험 칠 예정인 거 아시죠? 시험 칠 거고요. 대아파트입니다. 자, 대아파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주문하기 나오네요. 음식 얘기 계속 나오더니 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엔 또 음식 주문하기야? 네, 될 거 아닙니다. 되게 간단할 것 같네요. 대아파트. 자, What do you want to order가 나오고 있죠. What do you want to order? 무엇을 주문하... 이건 주문하다로 사용된 동사 to 부정사고요. 주문하다. 무엇을 주문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to order?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뭐 would like하고 want하고 같다라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like는 둘 다 좋아하지만 would like는 want처럼 두두만 좋아하니까 이것만 가능하겠죠.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했더니 I want to order two hot dogs. I'd like to order two hot dogs.
want를 사용해서 want to do. 기본적으로 want to do를 썼네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What do you want to order?는 무엇을 주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고,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나옵니다. 여기는 you죠. 너는 무엇, 이건 너는 무엇 주문하기를 원하니? 뭐 주문할래? 할 수도 있고,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도 되겠죠. 제가, 여기 I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 May I take? Can I take? Could I take? 3종. 근데 Can I take?는 뭐 조금 약간 격식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Could I take? May I take? 뭐 내가 해도 될까요? 저 내가 해도 될까요?니까 Let me take your order라든지 뭐 무궁무진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Let me take your order. 그다음에 뭐 Are you ready to order? 뭐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I want to order. I'd like to order. 다음에 또는 order를 빼고 I'd like, I want 다음에 음식 이름을 바로 넣어도 되겠죠. I want, I'd like, 또는 I'll have,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ll have two hot dogs, 또는 뭐 Can I get two hot dogs? 할 수도 있겠죠. Could I get? 뭐 이건 내가 해도 될까요? 니까 이것도 3종이죠. May I도 당연히 됩니다. May I get two hot dogs? Can I get? 해도 될까요? 3종? 해줄래? 4종? Can you have me? Will you have me? 알죠? 오케이. 음식을 주문할 때는 have, eat, eat의 의미입니다. 또는 get, 받다 이런 또 먹다 이런 뜻이고, 주문하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two hot dogs라고 위에 하고 있죠. 핫도그 두 개. 그 다음에 또 please 이런 걸 붙여서 공손하게 할 수도 있고요. I want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줘! 나를 뭘 원해! 이런 느낌보다는 I'd like가 좀 더, I want보다 얘가 조금 더 polite한 느낌은 듭니다. I'd like to, can I get, 이렇게 polite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I'd like to order a supreme pizza to go. 한꺼번에 다 얘기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겠죠. 아니면 뭐 여기서 먹을 거면 to go 대신에 for here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I'd like to order a supreme pizza to go 또는 for here. 그다음 I want a tuna salad sandwic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주문하다란 뜻으로 쓸 수 있는 거 order를 있고 place an order가 있는데, place가 이제 뭐 뜻을 여기서 이제 사용된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두다란 뜻으로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확정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확정하다, confirm하다. 그러니까 Confirm an order. 주문을 확실하게 해주는 걸 Place an ord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것들이고요. 주문받는 건 Take an order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후루룩 지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숙제에서 카톡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Is it for here to go? 하고 있죠. 그거 뭐 요거 빼도 되죠. For here or to go 이렇게. It's for here please. It's to go please. 무지하게 대화 파트 쉽네요. 문법이 어려운 거 나오나? 자, 음식을 주문받을 때 음식을 정하고 나면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For here or to go 전에, 계산하기 전에, 참 계산하기 위해가 아니고 전에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실 거예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뭐 거의 다 to go죠. To go. 여기서 먹고 싶다면 For here, It's for here, please. For here, please. It's to go, please. 뭐, to go, please. 이렇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걸 to go 또는 take out이라고 하죠. Take out 전문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to go는 보통 음료와 음식 모두가 우리가 먹는 거 쓰이고, take out은, 그러니까 take out은 주로 이제 음료에는 안 쓰인다. 이런 약간 디테일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한국인들이 그런 거 구별을 하면서 쓰겠어요? 하여튼 원어민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쓴다라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Do you want this for here to go?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먹는다 다양한 거 하네요. 요즘 잘 안 쓸 일이 없는 거. 가지고 간다도 나오네요. Okay. For here, it's for here, for here, 뭐 it's to go. Can I get this to go?
get A 해서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란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상은. 그래서 이거 this는 음식이겠죠. 제가 이 음식을 가도록 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가지고 가도 될까요? Can I get this to go? I'd like the I'd 뭐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네요. 아까처럼 한 방에 주문하면서 뭐 for here to go라는 질문 받을까봐 바로 붙여서 I'd like the tuna sandwich to go, please. 오케이. 그다음 뭐 Can I have two hot dogs 한 다음에 take out, please. 가져갈 거요. 이렇게 덧붙일 수 있겠죠. 이런 게 훨씬 더 빠르고 똘똘한 주문이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쭉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대화문입니다. 대화문 하기 전에 준비를 살짝 좀 하고요.